가문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만족 전사.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언데드 마법사. 신앙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엘프 사제. 하지만 영웅의 수탈자 데오크라스가 출연하면서 그라프 대륙은 피바람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조금만 견지하자고. 이곳만 지나면 드래곤볼 스태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멈추세요. 더 이상의 전진은 무리예요. 얼음 호수까지 도착하려면 반드시 바람의 기사를 찾아야 해. 저쪽으로 가보자고. 왜 당신 혼자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봐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드래곤본 스태프는 당신들이 탐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신명의 저주를 받기 전에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영혼 약탈자들이 성역을 습격하고 있어! 묘한 기류가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좀 구해주세요. 전술 속의 드래곤몬 스태프가 이 반드시 이렇게 목숨을... 반드시 영혼 약탈자의 두목인 젠장! 저 녀석이 제국의 성물인 불멸의 수적을 훔쳤어! 절대 도망가게서는 안 돼! 고대 카스의 신전으로 되돌아왔건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엘프와 인간이 불멸의 수정을 차지한 후 이곳에서 성비한 연애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신 징크스가 설치한 함정이었던 거죠. 방심했던 그들은 영사들이! 신전이 암흑의 힘으로 뒤덮이고 있다! 악마로 변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라! 명령! 용사들이! 신전이 암흑의 힘으로 뒤덮이고 있다! 악마로 변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라! 명령이다!
천지의 신명이요, 혼돈의 망령이요, 충실한 이 하인의 호소가 들리시나요? 당신의 위대한 힘으로 혼돈 수정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면 그라프 대륙의 모든 중생은 영원히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나이다.